특별한 초대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내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한 마디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피곤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보면 피로 회복제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주일 오후 7시. 이러한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과주의가 만연한 피로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도한 성과에 매, 매달린 나머지 그 영혼은 경색되어서 영혼은 메말라가고 자기를 착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서 스스로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어,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피곤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피곤은 어, 우리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모든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피곤은 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모든 피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짐류는 무게 때문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피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죄 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은 피, 원래 아, 인생의 짐, 짐 때문에 피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짐이기 때문입니다. 어, 종류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짐을 자신을 짓누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삶을 짓누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때로는 관계가 짐을 자신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짐으로부터 오는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 불만족스럽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의 짐에 얽매여서 살게 있고 살고 있고 그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짐들은 우리를 과도하게 짓누르게 되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로 뇌에서 계속 아드레날린을 공급 나오게 하여서 계속해서 긴장하여 살게 하고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 자살 충독아니면 공황 장애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또 많은 정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짐 무게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박항수를 가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내랑 잠깐 휴식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아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 집이 역시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일상을 떠난 것이, 어, 좀 피곤을 이렇게 회, 회복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어,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이 좋은 것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다. 아, 막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떠났던 여행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에서 쉼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가 활동을 하든지 휴가를 가든지 자신이 쉴수 있는 자신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는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와서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 경우 다시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리를 죄거나 우리를 더 짓누르는 아니면 원래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휴가 휴증을 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무게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종종 수포로 가고 우리는 그것을 더 노예로 어, 얽매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좌절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어, 지치고 어, 인생이 무거운 짐을 겪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재된 세상에서 인생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어, 지, 어, 극복하는 해결하는 빵을 제공하신 후에.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라.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진눌림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삶의 무게로 어둠 가운데 있고 목마른 가운데 있고 배고픈 가운데 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인생에 너무 무거워서 깨지고 지친 사람들을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만하다라고 나 힘으로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초대가 별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일 길에서 낙심하고 낙담되고 지치고 계속해서 삶의 무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초대는 너무나도 기쁜 초대요, 생명의 초대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빵이요, 물이요, 빛이니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신,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친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에게 오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쉼을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나온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또 십계명에 만들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급하는 사람들에게 출애급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쉼 없이 정치 없이 억압 가운데 억매인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어서 광야,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빈들에서 결핍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정처 없이 돌아다, 돌아다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적과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모든 궁핍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안식은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안식은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하여 내 스스로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아서 그분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진 것 뿐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쉼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한 바지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거대한 글로벌 국제회사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해서 회사 소송 가운데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머리로 생각하면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돈이 아니라 만문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가 주님 그 회사와 정의로운 싸움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잠도 못 자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거 환경으로만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이 전혀 줄수 없는 그 안식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내 스스로를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광주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로부터 얻는 평강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종류로부터 지치고 피폐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늘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참된 안식과 심을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특별히 삶의 무게로 지치신 영혼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멍에를 메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소두 마리가 있는데 뒤에 위에 나무로 이렇게 짜서 만든 것이 멍해입니다. 멍해는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 사람 보통 소에게 한 것인데 보통 중동 지방에서는 소두 마리에 멍해를 매어서 그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를 때 사용했던 것이 멍해인 것입니다. 멍해는 노동,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다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가는 내 어깨에 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다는 것입니다. 다신 대신에 주님께서 지우시는 주님을 짐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멍해를 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멍해를 맬때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멍해를 멘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멍해를 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멍해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매의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하셨 아까 그림을 보았듯이 손은 두 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메어 가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멍에는 쉬, 매기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쉽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잘 맞는다는 표현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소의 명예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 나무로 만들었는데 소를 데려다가 치수를 정해놓고 어, 나무를 가지고 거칠게 이렇게 일단 초벌로 맞든 다음에 소를 데려다가 조심스럽게 멍해를 채우면서 어, 소에 딱 맞고 어, 상처받지 않고 어, 목에 긁히지 않도록 어, 목수가 하는 일이 그 멍해를 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해는 소에 잘 맞는 멍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 맞는 멍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세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무자비하게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정지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주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통만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부러 부르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온유한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알맞는 멍에를 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멍에는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멍에를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도에게 과도에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너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수준을, 청소년에게 는 청소년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수준을, 그리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는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 계시고 신앙이 아니면 오래되셔서 신앙이 성숙하셔서 어른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주님은 각자에게 각자가 짊을 수 있는 멍해를 주십니다. 그 멍해를 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주님, 이 멍해를 걷어가 주시던지 아니면 주님,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외출하기를 부으시는 방법, 보내시는 방법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나갈 때, 그분의 멍해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멍해를 메라고만 권유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도제죠. 주님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을 찾기 위하여 세상 너희가 혼자서 돌을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영혼은 항상 평안하였으며 그에게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이땅 가운데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때, 주님 앞에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얽매이는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 이,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또 바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내어드려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도 배우려고 하면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 도제 가운데 수승이 하는 것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한 것을 밑에 있는 레지던트들이 열심히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든지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다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평강은 그이 세상 그 어느 곳부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쉼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에,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을 억매이고 누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짓눌려서 삶이 허우적거릴 때가 있고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이 세상에서 삶이 피곤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님, 주님 제가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이 삶을 더 기쁘고 하나님 더 행복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방 가운데 인생의 무게 가운데 낭마하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축복하며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방이 줄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말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모든 법에 벗어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초청에 내가 마음을 열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